안녕하십니까. 만평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의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만평 백무연화백과 함께합니다. 백화백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만평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자 보겠습니다. 반세기 전에 진보당과 오늘의 진보당을 네. 두 컷으로 이렇게 나눠놨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진보당의 부정선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그 진보당과 50년 전의 진보당의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50년 전의 그 진보당은 그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그 이 사실은 그 이 교수형을 해서 죽였던 사건이죠. 계획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근데 평화적 통일을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의 진보당은 정권의 그 박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 이 부정선거 사건이 발발해서 지금 당 졸림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경선도 부정 경선이었지만은 예. 처리 과정에서 이 공감대 형성을 전혀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여긴 남의 목을 맺고 여기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예. 목을 메고 있는 아주 대롱대롱 매달렸군요. 예. 이걸 뭐라 해요? 자승자박도 아닌 것 같고 뭐 좋은 한자 없을까요? 서글픈 현실인데 네.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화요일자 같이 보실까요? 화요일자에도 역시 같은 역시, 맥락의 네. 얘기군요. 아주 네. 간단한 그런데 시대를 거스른 두 분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설명해 네. 주시죠. 그 진보당 사건은 그 무턱대고 그 맹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지금까지 진보당의 가치들이 민주당이 바꾸해서 우리는 네. 이 우리 일정에 우리 사회가 진 일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을 보하니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박정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진보당으로서는 이정희 예, 공동대표가 예, 있죠. 같은 이정희 이름이 이제 중복됩니다만은 예. 이번 대선에서는 두 정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비난이 능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어떤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묻을 줄도 알아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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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은 그렇게 묻힐 자세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묻힐 자세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평의 그 네. 메시지도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정희 네. 대표가 묻을 자세가 그렇죠. 좋겠다. 자기가 예, 묻혀서 예, 미랄이 썩어야 네네네. 새로운 미를 그렇죠. 태어나게 예, 할 수 있는 예, 거니까. 예. 예, 수요일자 보겠습니다. 예, 예 또 이 도둑놈들이 나오셨습니다. 저축은행 빠질 수 없는 예. 예, 이번 주 뉴스였죠. 예. 설명 간단하게 주시죠. 이번에도 뭐 결국 그 저축은행이 이제 그 대출이 발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횡령 금액이 예. 자그마치 뭐 지금은 오늘 그 보도를 보아하니까 5천억까지 그 횡령 예. 금액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적대 같은 행태를 보고 일반 도적이 도적을 보고 이런 그 신고를 하는 해야 되는 그런 코미디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실이 예.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문제에서 사건 사고에서 뭐 아주 조폭 밀항 이런 단어까지 동원되는 그죠? 네, 범죄 영화죠, 아주. 예, 그러니까 범죄 영화 같은. 그래서 이제 도둑놈들도 기가 막혀하는. 네. 사실은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게요. 네. 이게 하이 코미디지만 이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한푼 높은 저축한 분들을 네. 보면은 이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진짜 화나는 건요.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저번에 부산 저축은행 그룹 사건이 있었는데도요. 네. 이 지경이 되도록. 감독 당국은 뭐 하고 있었는지 네. 그게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좀 서민들의 돈이 이런 식으로 범죄에 이용됐다는 거 그 자체의 슬픈 현실 참 화가 납니다. 예, 아이고 이 참 승려분들이 등장을 하셨는데 뭐 참 알만한 내용입니다만 네. 그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종당이죠, 그 불교 조계종 네. 그 산하의 유명 사차 스님들이. 예, 예. 억대 그 도박판을 벌여서 그 무리를 빚고 있는 그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예. 전남 그 장성에 있는 그 관광호텔 그쪽 거기서 그 이제 도박 뭐 이제 예. 뭐 안 나와야 될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스위트룸, 뭐 담배, 네네. 술, 무슨 관광호텔, 뭐 예. 아 참. 저도 그 관광호텔 가봤는데요. 상당히 예. 그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전망도 좋고. 스위트룸은 못 들어가 보셨죠? 그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만 못한 겁니다. 예. 거기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도박을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네. 백화백과의 그 차이가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예. 뭐 만평 그리시는 분이 거기 스위트룸을 어떻게 가보십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그꽤 고위직이라고 그래요. 네, 현그 그렇죠? 집행부, 예, 총무원장의 그 어떤 그 그렇습니다. 같이 직근들에 예, 그런 있었고요. 분들이라고 하는데 이참그 면벽 수행을 하셔야 될 분들이 면벽 도박을 수행하셨군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큰 스님의 중생의 아픔을 알려면 그들처럼 살아가니까 그들처럼 산다고 산다는 이거 게 하신 겁니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 이 사회의 그 지표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이 이 어떤 중생들을 끌어야 될 분들이 그 밤새 그술 드시고 담배 피고 고습을 쳤다는 것참 슬픈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전 대기업 사주 등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총 3,93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소환됐습니다. 북한은 통영의 딸 신숙자 씨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화백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통만평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